할렐루야. 오늘 묵상 노트 말씀은 창세기 43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요셉이 자신의 집으로 형제를 초대하고 또 오찬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지금 요셉 앞에 애물을 드리고 또 엎드려 절하는 장면은 요셉이 꾸었던 꿈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 약속하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그 꿈을 이야기할 때 어느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꿈을 질책하고 조롱하며 또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통해 기근의 때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또 야곱의 가족뿐 아니라 그 땅에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길 원하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또 요셉이 구비치는 인생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그들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형들에게는 의아한 일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식사자리에서 베냐민을 향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에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이처럼 요셉의 형제들은 생각지도 못한 사랑과 환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죄인으로 생각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요셉이 준비한 잔치 가운데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원수 같은 형들이지만 그들을 기억하며 나이 순으로 앉게 할 뿐 아니라 그의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따로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려야 할 진정한 복임을 알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굴복시키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루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복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또 원수까지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